안녕하세요, 최대추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거는 라면인데, 오늘 라면은 조금 특별한 게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라면이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제가 원래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레시피가 아니고 조금 심플하게 바꿨고요. 오늘의 메인 재료를 소개하자면 두유랑, 저는 그냥 마트에 이게 있길래 사온 거고, 두부, 표고버섯 있으시면 좋고, 건평호입니다. 다시마, 대파, 중간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뭐 이거 좀 넣어볼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냄비에다가 간장을, 일반 진간장입니다. 간장 100, 간장 100. 1임은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소주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주 100. 그다음에 대파 안쓸 위에 부분, 다시마, 알림, 표고버섯, 물 300. 뿌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통마늘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통마늘이 없기 때문에 다진 마늘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통마늘 하나에서 두개 정도 되는, 넣고, 그다음에 얘는 일단 잠시 팔팔 끓이지 말고 잠깐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부를, 물을 좀 빼고 올게요. 일단 물을 뺀 두부를, 원하는 약간의 차슈 모양처럼 이 아이는 잠깐 빼주고, 두부는 이제 보셨겠지만 부침용 두부입니다. 두께를 조금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개 두부를 준비하고요. 두부 두 개나 햄 두부 두 개랑 비닐팩에 넣어가지고 으깨줄게요. 흰색 부분만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썰어 줄게요. 아니, 그리고 막 칼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써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써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써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써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장에서는 업장 룰대로,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공고를 카피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그릇에다가 두유를 300cc 정도 부어놓은 두부, 이거 뭐 믹서기에 가는 게더 좋은 것 같은데, 믹서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넣고, 휘퍼를 넣고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 간장이 완성이 되면 끓일게요. 아까보다 한 절반 정도 줄을 때까지 끓여주고, 웬만하면 이 상태로 하루 재놓는 게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걸러주도록 할게요. 걸러주는데, 여기서 다시마, 버섯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장에다가 설탕 2꼬집 정도, 후추 조금. 이 아이는 이 상태로, 잠시만요, 맛을 한번 보고. 아, 설탕 너무 좋습니다. 설탕 4꼬집 넣습니다. 숟가락으로 치면은 한 스푼 조금 안 들어도 됩니다. 야채로 만든 간장이 완성이 되었죠. 두부를 올리고 부어주겠습니다. 이게 한개 70cc니까 1400cc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살짝 끓여주겠습니다. 색깔이, 맛이, 두부의 맛이 될 정도로. 밑에 꽁다리는 따주시고, 다시마, 표고, 다시마, 기다려주겠습니다. 아까 그 두유를 끓여보면서 간을 살짝 맞추도록 할게요. 300ml 넣고 간을 부어.
거의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4번, 4번, 5번 넣겠습니다. 저는 5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조미료 좀 많이 졸였네. 조명 때문에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파이탄 같습니다. 좀 더 걸쭉한 농도로 먹기를 원하시면, 그러니까 블라인드 할 때 땅콩 버터 같은 거나 그런 걸 조금 넣어주시면 좀 더 걸쭉한 느낌에. 그리고 탄에는 뭐 간장으로 하셔도 되고 소금 하셔도 될 것 같고 약간 콩국수 맛이 나는 것 같아서 설탕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유로 만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깔끔합니다. 두부를 부쳐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맨날 뿔은 라면 먹다가 먹으니까 아주 좋네요. 뭐 간장 만드는 거나 간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본인 취향에 맞춰 가지고 콩국수를 어떻게 먹느냐라는 취향을 가지고 하시면은 저는 더 괜찮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채식주의자가 아니시면 고기, 육고기나 뭐 진짜 차슈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최대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